안녕하세요, 만천입니다. 만아, 가만히 있어봐. 희순, 이거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지금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창고 한 구석에 응. 잠들어 있던 조개껍데기들. 응. 다 꺼냈어? 이게 와, 쌓아봤자 재고 아니겠습니까? 팔아야죠. 뭐가 많이, 아니, 네. 팔아야지. 팔으려고 산 팔려고 거지. 꺼냈습니다. 아, 와, 뭐가 뭐 엄청 많네. 종류도 다양해. 이런 약간 사이즈도 표범이. 좀 크네. 이야, 완전 백색. 아주 다양한, 이렇게 약간 약간 이런 베이지색, 연색도 있고. 이야, 진주, 이건 저거 같은데, 네, 앵무조개 앵무조개, 종류. 조개고, 불가사리 같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뭐 약간 다양한 네. 조개 종류들. 좀 다양하게. 아, 이건 세일 거네. 네, 자, 이런 거. 언제 산 거야, 이거? 2003년 와, 20년이네, 거의. 고대 유물입니다, 진짜. 이야, 그때는 이것도 좀 한번 해보려고 아주 네. 다양하게 했었는데, 재밌는 게 많죠. 이런 것도 있고, 불고기 같은 거에다가 뭐가 삿갓 아이가? 쪽에 이건 뭐 뿔소라류? 그쪽 고등 같은데 뭐 이야, 뭐 엄청 큰 것도 있네. 아, 이건 저거 하네. 무슨 네그 피리, 뭐지? 네그 뿔피리 많이 만드는 나오는 그런 거. 예 이건 불고등도 특이하네. 있고 큰 거는 네. 앵무조개들도 많이 있고. 와, 이거 와, 나 뭐야, 뭐 이거. 무기야? 귀에 대면 파도 소리 들립니다. 아하, 들려? 아주 잘, 해봤어? 아주 잘 들립니다. 진짜? 네. 이것도 예쁘다. 네, 이게 이야, 이것도 예쁘고. 굉장히 또, 얘다 꺼낸 거야, 일단? 아, 이쪽에도 있네. 일부만 꺼낸, 지금 다 꺼낸 건 아, 아니고, 일부만? 네, 보면 약간 꼬막 비스무리하게 생긴 것도 있고. 아, 그러네. 오, 이거 멋있네, 이거. 이야. 야, 근데 이게 가격 책정이 문제네, 또 이거. 가격표를 다 찾아가지고 하는 그게 너무 문제네. 옛날에 수입돼서 정보가 없는 경우도 덜어 있어가지고 아, 그게 문제네. 보시면 이런 불소라도 이쁘게 야, 생긴 이건 진짜 뭐 무기 만들어도 되겠는데? 나무만 달아가지고. 둔기예요 지금 상태도 좋고 자, 그러면 지금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이번 주말이죠 9일? 4월 9일 10일? 그때쯤에 홈페이지에 올림과 동시에 방문하시는 분들 한해서 특가 세일을 한번 해볼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실라고? 일단 뭐 열심히 팔아봐야죠. 되게 뭐 특이한 것들도 네, 많네. 재밌는 게 많습니다. 특이한 좀 이야. 몇 개를 더 보여드리는 게 야, 나을까요? 이건 뭐지? 아주 칭칭 싸맸어, 뭘? 이런 것도 참, 있고 참 아주 뭐 칭칭 싸만 약간 게 많네. 달마시안 느낌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한 게 많습니다. 약간 이런 것들 아예 잘안 보이네. 하여간 엄청 다양한 이런 조개 종류들, 이런 것들이 많지는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에 이것도 같이 해보려고 수입을 많이 그렇죠. 해놨었는데, 이제서야 꺼내게 곤충을 됩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지금 손을 못 댔었는데, 갑자기 이거를 다 꺼냈군요. 그래서 뭐 가격은 뭐잘 책정해가지고 찾아보면 다 그렇죠. 있습니다. 또 찾아보면 네, 거의 다 있죠. 책정을 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상품으로 올려가지고 처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 크다. 자, 이거를 뭐 지금 찾아보면 가격이 대부분 나오니까 사는 대부분이 데는 뭐 나오네요. 어렵지 않을 거예요. 나오길 바래야죠. 자, 오늘 동영상은 만천에 아주 다양한 조개류가 많았는데, 이것들은 이제 전부 다 이제 적당한 가격에 상품으로 올려서 처분하기로 했다는 점, 또 고행길에 들었습니다. 하긴 이거는 뭐 그래도 한정돼 있으니까 이 정도만 그렇죠. 하고. 요새는 잘 나오지도 않아요. 조개 껍데기가. 보면 이쁩니다. 자, 오늘 동영상은 바로 다음 주? 다음 주에 계획상으로는 다음 주에 이 곤충이 아니지. 이 종의 조개류들을 상품으로 올려서 만천에서 판매한다는 그런 동영상이었습니다. 혹시 조개류가 필요하신 분은 만천 홈페이지에서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방문 구매도 적극적으로 이야, 유치를 해보는 걸로.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마음에 드는데 이거. 이거. 아, 이거. 너, 이거 어떻게 이렇게 생겼어요, 넌? 신기하다. 무슨 유니콘 같네요. 아, 유니콘. 아, 유니콘이 떠오르네, 진짜. 길이가 이만합니다. 우와. 멋지다. 아, 요건 근데 A A2가 너무 많아. 그렇죠. 그게 유일한 문제점입니다. 근데 원래 우리 A A2 뭐 많이 하잖아. 네, 뭐 할인해서 팔아야죠. 네, 가격 책정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보면 좋은 건 또 상태 좋습니다. 이런. 이야, 이렇게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네. 여행에서 어떻게 이게 유지가? 그러니까 어떻게 기어 다니는지가 궁금해요. 이거 바위 틈에 걸리면은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존을 할까? 자, 그러면 만천에서 조교리들 만나보세요. 조만간.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만천입니다. 만박.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